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 적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지금 이곳은 청량리입니다. 오늘은 엄청 유명한 식당 두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곳 모두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탑티어 찍을 만한 집들입니다. 한 곳은 짜장면집이고 한 곳은 칼국수집인데요, 맛집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집들입니다. 다른 채널에 많이 소개된 집들은 웬만해선 소개 안 하는데 이 두 집은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럴 만한 식당들입니다. 그리고 두 집만 소개하기는 뭔가 아쉬워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튀김만두집도 다녀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청량리역 1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우측으로요. 그리고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좌측으로요. 자, 도착했습니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워낙 대기가 많은 집이라서 오후 2시 30분에 방문했습니다. 2시 50분이 라스트 오더거든요. 아, 홍릉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다. 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 적어야 돼요? 저희가 사실 저는 이 집 간짜장을 좋아하는데요, 이날은 혼자 갔어서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육미짜장. 뭐 지금도 여기 손님이 많아서 엄청 좁고요, 대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명도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짜장은 처음 먹어봤는데요, 간짜장과의 다른 점은 모든 중식집들과 똑같습니다. 바로 볶아서 내오는 게 아니라 데워서 내오고요, 짜장을 면에 올려서 내옵니다.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간짜장은 2인 이상부터고요, 슴슴하고 춘장맛 살아있습니다. 아주 고소합니다. 경화지 안 들어갔고 탱글하고 식감 좋습니다. 꾸덕꾸덕한데도 잘 비벼집니다. 이 집 짜장면의 가장 큰 특징은 조미료 맛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 조미료 맛을 어떻게 하냐고요? 많이 먹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정확하게 소고기 다시다 맛이다, 뭐 굴소스 맛이다, 그런 게 아니라 먹다 보면 느껴지는 조미료 맛이 있습니다. 이 집은 그 맛이 거의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슴슴한 맛의 옛날 짜장면입니다. 짜장도 그렇고 간짜장도 그렇고 거의 유니 짜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 세지 않고 춘장 맛 고소한 깊은 맛의 짜장면입니다. 특히 온도감이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30초 컷도 가능한 짜장면입니다. 전 10초 컷도 가능해요. 예전에 그 뜨거운 짜장면 한번 도전한 적 있었거든요. 잊지 말고요. 진짜 뜨거웠어요. 시작. 아, 뜨거워. 소스가 짜지 않아서 소스만 드셔도 되고요, 공깃밥 주문해서 비벼 드시면 끝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볶으실 때 식용유를 조금 많이 넣으신 듯 했어요. 예전에 할아버지 사장님께서 볶으실 때는 이렇게 기름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맛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맛있는데 살짝 느끼하다는 거죠. 아, 그런데 고춧가루 넣으면 느끼함 싹 사라집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짜장을 볶으시진 않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계속 갑니다. 아무리 대기타고 비좁아도요. 단, 요즘 달달한 짜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욕합니다. 달지도 않고 입에 착착 감기지도 않거든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웬만한 요리는 본인이 웍 잡으시더라고요. 이 집 요리 유명하잖아요. 요리 드실 분들 할아버지 웍 잡으실 때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청량리역 3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겨울에 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여름에 왔어요. 한 5년 만에 왔습니다. 신스 1968, 57년 됐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의 모습입니다. 4시가 됐는데도 손님이 계속 들어옵니다. 메뉴는 두 가지. 저는 닭칼국수 시켰는데요, 다른 분들 보니까 멸치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젓갈 들어간 김치인데요, 이 김치만으로도 이 집 방문은 성공입니다. 칼국수랑도 잘 어울리는데 김치 자체가 맛있습니다. 비주얼만으로도 합격. 그릇부터 담음새까지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이 집이 50년 넘도록 이어져 온 데는 이 닭국물이 도목은 했을 겁니다. 한번 숟가락 대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진하면서도 깔끔하고 진국 중에 진국입니다. 오래 끓인 백숙국물 맛, 간까지 또갈맞은 닭고기 고명도 허투루 아니고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퀄리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 면이요, 손칼국수라고 하시는데요, 숙성 방법 때문인지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투박하고 거친 면입니다. 저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면발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57년이란 세월을 이어오신 거죠.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합니다. 내 입맛이랑 맞지 않는다고 맛없다고 하는 건 좀 편협한 거 아닐까요? 이 집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면발이 아닌 투박하고 거친 면발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면발일 겁니다. 호불호가 있다는 겁니다. 별로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도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딱 이 국물 때문입니다. 그냥 압도적입니다. 깔끔하면서도 담백하고 진하고, 이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맛있는데 추운 겨울에 먹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거기다 이 집 김치와 같이 먹으면 면발이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계속 흡입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집은 면이랑 국물 무한리필입니다. 원하는 만큼 맘껏 드실 수 있어요. 거의 다 드실 때쯤 되면 직원분께서 알아서 더 드실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친절하고 맛있고 보라 탓할 게 없습니다. 청량리에 가셨는데 칼국수 드시고 싶으시면 이 집 가시면 됩니다. 면 호불호 빼고는 후회 실패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토박한 면 좋아하시면 이 집이 닭칼국수 전국 넘버원입니다. 짱구네요. 무사할까? 이거 어떻게 파세요? 3개 1,000원 주세요. 예? 3개 1,000원이요? 예, 5,000원어치 주세요. 여기는 짱구네 만두고요, 약기만두 5,000원어치 샀어요. 네, 구독자님께서 여기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뭐 튀김만두도 있고요. 튀김만두가 조금 달라요. 이게 지금 나온 거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김말이고요. 얘가 못난이 만두. 서비스로 주셨는데 맛 좀 보고 가야죠. 짱구네 만두, 수제 튀김 만두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못난이예요.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사온 짱구네 만두예요. 모양이 기태 만두하고는 좀 다르죠. 맛을 한번 볼게요. 맛도 좀 달라요. 아, 기태네 만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약기 만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버거처럼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안에 당면이 훨씬 많이 들어있고요. 바삭한 거는 또 바삭해요. 요쪽은 바삭하고 요쪽은 폭신폭신하고. 2,000원 먹고 가세요. 안 먹으면 2,000원. 뭐 이렇게 싸요?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 자두. 자두 3,000원이네. 이거 3분의 만원. 와, 진짜 싸다. 체리 아니에요? 근데 뭐, 3,000원. 이거 5,000원. 이거 3,000원. 22,000원. 엄청 커요. 이건 17,000원짜리. 이게 뭐 차이가 있어요? 속이 달라요. 아, 얘랑은? 속이 빨간 거, 얘는 속이 하얀 거. 이거는 사이즈 차이고요. 아, 사이즈 차이요? 네. 자두 살까요? 아니면 사과 살까요?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이거는 아오리 4,000원. 아, 싸긴 한데. 아, 저 6,000원짜리가 맛있겠다. 그래서 전 어떤 과일을 사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산 건 아오리 사과입니다. 자두는 좀 시다 그래서 아오리 사과로 샀어요. 맛있어요. 하나도 안 쉬고 달아요. 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요.